스텝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을 미국에 갈 때 비즈니스석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우가 갈 일이 있어 데려다 주는 겁니다. 자, 데려다 줬어요. 경찰이 와서 여권 보여주세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어떠한 돈을 써도 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겁니다.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타임슬립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그쵸. 열심히 해야 되고 매 그쵸. 순간 확실히 그렇지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왜?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를 그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받아들이고 자신 만족하고 실수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되돌리고 생각을 생각해 혼자 살아 실수로 아니 그 와중에 같은 팀끼리 너무 안 맞아. 쟤는 얘기하고 싶다고 막 나 얘기하고 싶다고 아니요 쟤는 이상하고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하게 컵라면 물 한 번 났는데 실수 많이 났어 그러면은 그 한 끼 망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오. 기분 아이 근데 3주 딱 그러면 다시 내가 물 조절 잘할 수 있어 연봉 15억이면 그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봐봐요 다시. 그 연봉 10몇 억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 통장 안에 공인인증서 암호를 오 맞아 공인인증서 세 번 틀리면 은행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순간이동으로 저 추가 의견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여러분 정환이 형이 지금 저기 떨어져갖고 머리에 빡 기절했어 돌려 정환이 형 조심해 구할 수 있잖아요 오 아니 근데 순간이동을 해서 아 오늘 하는 그냥 잠깐 뭐 어디 사진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또 도착했는데 못 돌아와 근데 거기서 운명을 만난 거야 사람이 도착이에요 운명을 만났어 고백을 했어 네네. 차였어 아 차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3천이로 돌아가면 돼요 자 버논 씨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다 이거지 할 말이 없어요 타임슬립과 지금 순간이동은 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싹 써!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의견도 없으신가요? 아 근데 저는 순간이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 조건이 있어요 잠시만요 삼촌이야 삼촌이 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휴나랑 10초간 술래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씨 의견 없으신가요? 파이팅!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풍경을 눈에 담고 싶어요 어.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 과정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을 네. 때 감동이 크잖아 그렇죠. 아, 일단 말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순간이동이 가능하면 이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그쵸. 이제 10초 동안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승관씨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인스타 사진을 찍고 피드를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팀 멤버 말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대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요? 자 저희가 유튜브를 엽니다 영상을 찍어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갔다 갔다 오는 영상 싫어하는 애 뒤통수를 때려보았다 물고 탁! 잉! 탁! 잉! 탁!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순간이동이 어떤 게 지금 이 고이세븐틴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외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마디로 종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퓨마랑 놀고 싶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돈으로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능력으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자,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쥐랑 1년 살기, 쥐로 1년 살기 오. 단, 쥐랑 1년 살기에서는 키가 187이며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요. 오, 좋네요. 쥐로 1년 살기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남은 채로 살며 인간으로 돌아와도 1년간은 쥐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냥 안 좋네. 자,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 끼끼끼 팀. 네, 끼끼끼 팀. 오른편 허렵. 홀업 팀. 그러면 이번에는 홀업 팀부터 논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피권 행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혹성탈출. 지능이 있는 시저. 그 친구가 정말 큰 일을 해내거든요. 그쵸. 지능이 있는 우리 쥐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벤져스에서 네 어벤져스에서 보시면은 쥐가 앤트맨을 구함으로써 인피니티 워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장면 그러니까 뭐 쥐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더라고요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그 영화 계열사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라따뚜이 2에 이제 출연하게 됐고요 네? 좀 그러면 알맹이가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민규 씨는 알맹이가 없었나요? 잠시만요 민규 씨는 알맹이가 없었나 봐요 3초 돌아갈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비둘기로 살면 이제 목의 바운스 때문에 리듬감이 좋아진다. 그쵸. G는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아, 춤을 출 때 저희가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스텝을 하고. 와, 어려운 스텝 막 이렇게 갔다가 사르락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G 봐봐요. 여기 갔다가 눈 깜빡하면 저기 있어요. 엄청 빨라요. 그냥 원, 투에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쥐들이 13명 모임, 13마리가 모이면 쥐분 티 3초! 상대방 그 쥐랑 같이 살기 187 거의 민규 씨예요. 아, 그렇게 큰 쥐 같이 살면 음식이 일단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이만큼 쥐는 이만큼 먹는데 180이 들어가 이만큼 먹겠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쥐 하면 쥐만 배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쥐 다 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쥐 있어? 지지지 여기 고양이 있어요. 다 나가. 그리고 아까 준 씨가 말씀하셨는데 뭐 쥐로 이렇게 1년 살면 쥐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쥐의 언어를 할 수 있어서 같이 밥 먹다가 찍찍찍찍 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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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살아왔어요. 와, 그러면 이렇게 3만 6천만 년을 이 역사를 쥐가 하는 게 배울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역사 얘기하니까 좀 끌리네요. 히스토리. 아, 그쵸, 그쵸. 네. 히스토리잖아요. 아무래도 왔을 때 놀랄 사람들도 있고, 네. 도현 씨 실제로 쥐 보면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쥐 사랑해요. 우리 여기, 여기. 얼마나 귀여운데. 햄찌. 쥐가 굉장히 그 인간 세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쥐를 되려고 하잖아. 왠지 아세요?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가스관도 갉아먹어서 진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걔, 제가 된다면 애들이 막 먼저 갉아먹고 쥐가 된다면 네. 얘들아 지금 이러지 마. 왜? 아 뭐 나 이거 갉아먹고 싶은데. 이러지 마. 아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일로 와. 아, 고마. 보너니 보너니. 보너니 보너니.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좋아 좋아. 네, 아 그 민규 형이 쥐랑 같이 살면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쥐가 되면은 쥐랑 놀겠죠. 아 그리고 완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쥐가 되면 쥐가 납니다. 근데 일단 그거랑 달리 키가 187이고 쥐가 신사적이라서 양복을 딱 입고 있어. 그리고 요리를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해. 맞아. 그러면은 같이 사는 그 쥐 얘인 거 아세요? 얘가 꼬리 막 살랑살랑 하는데 180 여기 있대. 아 이게 쥐 귀여울 것 같아. 인간도 쥐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유튜브를 너 꿈 유튜버지? 지금 유튜버로 꿈꾸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같이 살면서 이렇게 승관이 쥐 통령처럼 쥐의 세계에 있는 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업을 하자. 내가 인간이 되면 너네들의 일자리를 주겠다. 길거리 떨어져 있는 음식 먹지 않아도 되고 진짜? 이렇게 막 몰래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당당하게 먹을 거 먹으면서 일하면서 타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되어서 바로 마우스 세스코 타당하게 집안에 있는 벌레들을 우리 쥐 친구들이 모두 먹어주는 겁니다. 세계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 했는데 그 쥐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우지 씨의 그런 팀원들이 더 늘어나서 전 세계의 쥐들이 우지 씨를 따르다 보면 우지 씨가 타노스가 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쥐의 절반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아, 그 쥐들? 우리도 멤버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싸우거나 뭐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븐틴은 착해서 안 싸워요. 3초 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호나 승관이 방 같은 경우 보면 그리 깨끗하지 않아요. 이 쥐랑 같이 살면 정말 깨끗합니다. 저 빼주세요. 아 그게 디노 방을 보면 아 빼달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나와볼래? 만약에 쥐가 진짜 음악을 잘해요. 쥐토벤? 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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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쥐 오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냉장고에 치즈만 하면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관이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좋아하지만 정아 씨 안 좋아하잖아요. 닭갈비에서도 치즈 넣는 거 안 좋아하시죠? 저는 치즈 많으면 안 그래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자 또 승관이 이 눈빛 나왔죠? 형 진정하라고. 야, 같이 밥 안 먹고 너 그거 자꾸 따라하면 너의 맛 쥐가 너무 똑똑해서 게임을 발명했어요. 그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GTA예요. 혹시 그러면 네, 1년 살기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을 때 그쵸. 아까 디노 씨가 말한 대로 쥐는 민첩성이 강하고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쵸. 타고 급하게 갑니다. 차가 막힐 때. 와, 쥐를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쥐를 타고요 이렇게? 네네. 면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쥐가 마트를 열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팀은 쥐로 1년을 사는 것이 더 인생에 풍부한 경험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친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 절대 시각 대 절대 청각
절대 시각은 반경 1km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총알이 보일 정도의 동체 시력을 가지게 되며 밤에도 낮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청각은 반경 1km까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속마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단 듣기 싫어도 들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왜 우리는 항상 단점이 적혀있죠? 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끼끼끼 팀부터 논리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공연장 뭐 800석에서도 하고 뭐 30명 앞에서도 하고 뒷자리까지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5만석. 저희 뒤에 있는 우리 팬분들까지 다 보려면 절대적인 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호시 씨 한 분 한 분 이전까지는 눈에 담았다고 했는데 안 담았나 봐요. 아니 저는 호랑이 시선이기 때문에 다 아, 호랑이의 시선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거 뭐 스킬이에요? 호랑이로 살기 아니면 은 호랑이의 시선으로 잘 보기.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민규 씨 재미없는 기회가 안 됩니다. 네. 3초! 3초 유용하네. 자 준 씨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들 수 있으면 진짜 싫어. 너무 싫게 올 것 같은데. 괜찮아 저 속마음까지 들 수 있어. 여기 5만 명 다 마음 소리 다 들 수 있어. 무슨 동작 하는 거 원해. 그 동작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팬들 마음 다 한 명 한 명씩 5만 명 마음 팀원 표준을 좀 봐봐요. 팀원 표준 아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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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숙소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1km가 넘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1km 되게 멀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멤버들 가실게요. 들립니다. 잠을 잘 못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누군가 깨워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봐봐 해도 돼요? 자 잠깐만요 아직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요. 끝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절대시각이라는 게 10만위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청력이 좋으면 시험 볼 때 편하겠어요? 왜요? 아니 청력이 좋아도 속으로 아 이거 1번이네 이렇게 해서 다 들으니까 아 속으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 근데 우리 멀리서 볼 수 있어. 그냥 집에서도 그 영화관 가고 싶은데 보고 있어. 청각이 안 좋아서 안 들리겠지. 자 그리고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보이는 게 다 아니다. 한방이다. 꽃보다 아름다워. 선택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야. 여러분들 시각이 좋아져서 모든 게 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거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잘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그치. 네. 그만큼 그러면은 감사함을 모르는 거겠지. 말이라는 것은 당신이잖아요. 정리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촬영장 안에서 시력이 너무 좋으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 다 보이죠 뭐. 여기 안에만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들리는 건 밖에 있는 것이 다 들려요. 그러면 집중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집중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겠고요. 재밌게 들 하세요. 나는 이 청각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시각은 이 모양을 다 볼 수 있어요. 형은 내가 여기서 뭐 해도 네. 못 알아먹지. 형은 번호나 시력이 진짜 좋으면은 비가 오면은 비를 다 피할 수 있어요. 와 진짜요? 네. 아, 진짜 동체 시력이 정말 높거든요. 동작 못 따라가니까 대박이다. 이제 절대 시각 갖고 있으면 동체 시력으로 네. 상대방의 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지금 아니 들어와. 그렇게 해서 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누가 방귀를 껴요. 어허. 그러면은 그 가스가 보입니다. 가스도 보인다고. 누가 끄는지 알 수 있군요. 찔려하는 속마음을 듣겠다. 자 좋습니다. 양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논리에 설득당하셨는지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회 SVT 논리나잇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 토론을 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전 논리나잇 통해서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정한씨? 행복해요. 정말 정신없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지씨 오늘은 형이구나. 저번에 나였는데 저희가 뭐 주장이 사실 아까 쥐로 살기 그 마지막 그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줄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민규 씨가 또 아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쥐를 산다면 제가 제 친구 쥐를 3명을 불러와요. 총 4마리잖아요? 그러면은 4G가 돼요.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한 마리 더 부르잖아요? 논리가 없어도 그러면 5G가 돼요. 5G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5G네? SVT 논리 나잇 좀 더 어려운 생활 속 낮에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나잇! 베이비 논리 나잇! 아하! 베이비 논리 나잇! 아하!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다면 오! 가위바위보 쳤죠? 앞으로 가면 이겼어요. 앞으로 가면요? 앞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